있어요, 저서가. 저서가 좀 더 있는데, 제가 그거 찾는데 1년 반 정도를 했는데, 이제 기네스 협회에서 요구가 뭐냐면, 책을 전부 다 뭐, 1,000권씩이나 이렇게 찾아서 책을 들고 다닐 수도 없으니까, 표지를 복사해서,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발행 날짜가 있어요. 그런 것을 복사해서 증거로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큰 스님도 이제 여기저기서 공부를 하시다가 보니까 이제 책이 많이 쓰셨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많지가 않았어요. 않고 주로 이제 남산 도서관에 가면 일붕 서경보 도서 코너가 따로 있어요. 거기 가면 책이 보통 뭐 몇백 권, 수백 권이라는 이제 책은 있거든요. 따로 코너가 만들어져 있어서. 그래, 거기에서 이제 제일 많이 찾았고 어느 어느 절에 가면 있다.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가면 없는 데가 또 많아요. 없어요. 그 철이.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찾기 위해서 전국에 안 다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나를 많이 비난합니다. 너무 가치 없게 남발한다. 네, 그래서 어디 뭐 다방에도 가면은 서정부 글씨가 있고 뭐 어디도 가면 있고 그렇게 해서 전화하니까 안 된다 그래. 네. 아, 전화긴 전화인데 이것이 그 기소가치를 노리면 돈을 많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글씨 가지고 싶은 사람들이 못 갔거든. 글씨값이 많아서 비싸면은 또 그러고 또 저놈은 반만대장전이라고 하는 정을 설해가지고 그 뭐 어디 돈 받고 귀한 사람 천한 사람 가져서 했냐. 예. 그러니까 많이 해야 아 그것이 가정적으로 또 예술적인 가치로서 그 분위기도 좋게 해주고 그 중생우제거든. 그런 의미에서 내가 많이 쓴다고 합니다만 스승님께서 그 잘 아시다시피 휘호 서예에 능통하셨거든요. 능통하셨는데 동참자들이 동참하는 사람들이 이제 신도들이죠. 신도들도 있고 뭐 다른 이제 종교인들도 있는데 좋은 뜻이니까 조금씩 이렇게 걷어서 이제 하고 그러면 큰 선생님 미안하니까 휘호를 써서 주세요. 휘호를. 큰 선생님께서 열반하시는 날 그 아침 11시 정도에 이게 이제 제막식을 했는데요. 그날 열반을 하셨어요. 큰 선생님이 태어나신 날이고 생신 날인데 이제 그날이 열반하신 날이고 똑같은 날인데 요것이 이제 그 10시 47분 정도가 북한군이 옛날에 6.25 때 38선을 넘어왔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런 뜻으로 비석을 세운 거죠. 이게 마지막 비석이에요. 그러니까 788번째 비석이 이 비석이 된 거죠.